사고가 일어난 건 밤 10시가 막 넘어섭니다. 사고 차단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출구가 코앞이었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더니 비틀거리다 방호벽을 들이받습니다. 차체가 방호벽을 긁으며 불꽃이 일어납니다. 차는 멈춰섰지만 출입구는 방호벽에 막히고 이내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버스를 뒤덮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구조해야 할 버스기사는 혼자 탈출해버립니다. 기사는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일정 기간에 성공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혼자 살고 나온다고 티나오고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까? 타고 가는 건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버스 회사는 오랫동안 울산에서 영업해온 꽤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사고 뒤 굳게 닫힌 문.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전화 받고 있는데 그만해도 될 때가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아픈 기억을 그리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누군가 불길을 뚫고 부상자를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태운 차량이 불길을 뚫고 내달립니다. 그 불길을 옆을...